6년이라는 연애 끝에 사랑의 결실을 맺어서 결혼식을 올린 지 이제 2년. 평온했던 신혼의 일상 속에서 당시 남편이셨던 이 강 씨라는 분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실종이 되셨습니다. 이 실종되셨을 쯤에는요, 이 아내분과 그리고 남편분이 함께 작은 제과점빵을 운영을 하고 계셨대요. 지난 10월 7일, 언제나처럼 이 부부는요, 제과점빵집에서 점심 식사를 함께 하셨다고 하고요. 그리고 그 후에 이 남편 강씨라는 분이 잠깐 집에 가서 쉬고 저녁 6시 전에는 이 가게로 다시 돌아오겠다면서 이제 제과점 빵집 가게를 나가셨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일찍 돌아오겠다던 남편분은요, 약속 시간인 저녁 6시가 넘어도 가게에 나타나지 않으셨어요. 그리고 연락조차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. 뭔가 이상함을 느낀 이 아내 김씨분은요, 바로 집으로 달려가셨대요. 그런데 그 집안에는요, 남편분은 안 계셨고 결혼 후에 한 번도 푼 적이 없으셨던 남편의 목걸이가 안방 탁자에 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. 이렇게. 그리고 남편의 신분증이 들어있는 휴대폰 그리고 차키는요, 이 주방 탁자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고 해요. 그리고 이 휴대폰 안에는요, 이 남편의 문자 메시지 그리고 전화 기록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삭제가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. 도대체 신분증과 그리고 핸드폰 차키까지 모두 두고 이 남편분은 어디로 사라지신 걸까요? 당시 이 집에서 사라진 거라고는요, 냉장고에 있었던 맥주 한 캔 그리고 랜턴 하나뿐이었다고 합니다. 아내분은 바로 이 남편의 실종신고를 하셨어요. 그리고 경찰들은 CCTV와 그리고 목격자들을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그 결과 아파트 CCTV를 통해서 10월 7일 오후 3시 30분경에 모자를 푹 눌러 쓴 채로 비닐봉투를 이렇게 하나 들고 집 아파트를 나가는 남편의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. 그리고 집에서 8km 정도 떨어진 도로에서 이 남편 강씨가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목격자도 나왔습니다. 그런데요, 이 목격자분이 이 남편분을 봤다라고 얘기하는 그 도로 부근이요, 바로 이 사라지신 강씨, 이 강씨의 아버지 산소로 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. 이에 경찰들은요, 바로 남편 강씨의 아버지 산소를 찾아가 봤다고 해요. 그런데 그곳에는요, 맥주 한 캔, 그리고 피다가 만 담배 꽁초들 여러 개가 이제 아버지의 산소 곁에서 발견이 됐습니다. 이에 경찰들은요, 이 흔적들은 남편 강 씨가 남긴 흔적이 100% 맞다라고 확신을 했어요. 하지만 문제는 이 산소에 온 그 이후부터 이 강 씨의 흔적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. 경찰들은요, 이 남편인 이 강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고요. 그래서 주변 산이라든지 저수지 일대를 샅샅이 몇 번이고 수색을 했다고 합니다. 하지만 대대적인 수색에도요, 이 남편 강 씨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 그렇다면 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가 어디로 사라져버리신 건 아닐까요? 그런데 그렇다고 보기에도 좀 이상한 게요, 경찰들이 곧바로 다른 곳에서 혹시 남편분이 신분증을 새로 만들었다거나 뭔가 뭐 신용카드를 만들었다거나 뭐 그런 걸 확인을 해봤대요. 그런데 실종된 이후에 그 어디에서도 이 남편인 강씨가 신분증을 새로 만들거나 어딘가에 살아계시는 그런 흔적들이 발견된 게 없었다고 합니다.
자살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산이라든지 저수지만 수색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. 그렇다고 가출이다라고 보기에도 뭔가 이상하고요. 정말 애매하고 답답한 상황인 거죠. 그렇다면 이 남편 강 씨는 사건의 그날 왜 갑자기 모든 걸 둔 채로 집을 나가신 걸까요? 이 남편분이 사라졌던 10월 7일 날은요, 신혼 2년 차였는데도 이 부부가 아이가 없으셨대요. 그래서 이 아내분이 대전에 가셔가지고 불임 검사를 하고 오신 날이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제 검사를 하고 와가지고도요, 이 남편 강 씨분이 아내분한테 아 오늘 검사 받느라 고생했어 하면서 등을 이렇게 토닥거려 주기도 했다고 하고요. 서로가 막 농담도 주고받았대요. 뭔가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. 그런 남편이 그날 갑자기 모든 걸 두고 떠났다라는 게 아내분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. 이 남편 강 씨분은요, 평소에 말이 별로 없으신 분이셨대요. 조용조용한 성격이셨다고 합니다. 그렇다면 혹시 이 아내분이 알지 못하는 남편분 혼자만의 고민이 따로 있으셨던 건 아닐까요? 경찰들이 확인해본 결과요, 이 남편분은 아내 몰래 어딘가에 뭐 거액의 빚이 져있다든지 뭐 이런 것도 없었고요. 그리고 이 남편분과 함께 실종 3일 전까지 낚시를 다녀왔다는 한 지인분 또한 낚시를 함께 하면서 이 강 씨에게 별다른 이상한 점이라든지 뭐 더 우울해 보인다든지 그런 것도 없었대요. 그냥 되게 표정도 밝았고 뭐 평소처럼 평소와 똑같았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. 그렇다면 혹시 이 남편 강 씨한테 여자가 따로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? 몰래 내연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잠수 타고 내연녀 쪽으로 가서 그 내연녀랑 같이 살라고? 이 아내분 또한 남편과 있으면서 매일 저녁 남편의 핸드폰이 띠링띠링 울리는 소리가 많이 났었다. 그런데 남편이 실종되고 나서 그런 소리가 안 나더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. 그러면서 약간 남편의 여자 문제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고 계셨습니다. 그래서요, 이 남편분이 두고 간 핸드폰을 다 복원을 시켜봤어요.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사용내역, 뭐 통화내역 다 복원을 해봤습니다. 그런데 확인해본 결과요, 이 카톡 같은 경우에는 남편분이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요. 그리고 문자메시지 또한 거의 사용한 흔적이 없었어요. 이 남편분은요, 핸드폰의 90%를 다 게임으로만 사용하고 계셨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아내분이 들으셨다는 매일 저녁 울리던 그 띠링띠링 소리는 게임 알림 소리였던 거예요. 즉 여자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. 그렇다면 도대체 왜 갑자기 사라지신 걸까요? 이 남편 강 씨와 어릴 적부터 함께 했었던 오랜 친구분들은요, 평소에 이 남편분이 제과점을 운영하면서 가게를 딱 두 번 쉬는데, 한 달에 딱 두 번 쉬는데 그 두 번을 다 처가댁을 가야 한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으셨다고 합니다. 그래서 당시 친구분들이요, 야 너는 무슨 처가를 허구한 날 가냐? 라고 얘기를 했대요. 그랬더니 이 남편분이 한숨을 푹 쉬시면서 아 몰라 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셨대요. 아내와 처가에 대한 불만을 좀 많이 이제 친구분들한테 털어놨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실종이 되시기 몇 개월 전에요, 뜬금없이 이 남편 강씨가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으셨대요. 나 더는 이제 못 참을 수 있을 것 같다고. 나 폭발하면 나도 내가 감당이 안 될 것 같다고. 그런 얘기를 하셨었다고 합니다. 2013년 늦은 나이에 결혼한 이 아내분은요, 임신을 조금 서두르셨다고 해요.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더 들면 애를 낳기가 좀 힘들어지다 보니까. 하지만 이제 좀 유산의 아픔을 두 번이나 겪으셔야 했다고 하고요. 그러면서 가족 간의 갈등이 생겼다고 합니다.
서로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남편은 처가에 그리고 아내는 시댁에 여러모로 서로가 상처가 많은 상황인 듯 보였어요.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모든 걸 남겨둔 채로 홀연히 떠나버린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. 평소에요. 이 아내분이 남편분의 가족들과 잘 어울려서 지내지 못하셨다고 해요. 즉, 시댁과의 갈등이 조금 있으셨다고 합니다. 시댁의 말에 아내분도 상처를 받는 게 생기고, 그리고 또 시댁 또한 며느리의 행동에 상처를 받는 게 생기고, 그리고 그 갈등에 대해서 이 남편 강씨도 알고 있었고요. 그리고 이 남편은 시간을 갖자고, 시간을 가지고 우리 천천히 거리를 좁혀가자라고 얘기를 하셨었다고 해요. 그런데 어느 날요, 이 남편 강씨의 누나, 이 누나의 남편이죠. 이 남편이 이 강씨의 아내가 유산이 됐다라는 얘기를 듣고요. 이제 이 아내를 찾아오셨대요. 그러니까 강씨 남편, 내 남편의 누나의 남편이 찾아온 거예요. 유산됐다는 얘기를 듣고. 근데 오셔가지고 이 아내분한테 아기 유산됐다면서요. 어떡해요? 몸은 괜찮으세요?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당시에 이 아내분이 받아들이기로는 뭔가 웃으면서 장난식으로 얘기하는 듯하게 이제 받아들여진 거예요. 안 그래도 나는 마음 아파 죽겠는데 이 사람 지금 나를 찾아와가지고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웃으면서 지금 왜 저렇게 얘기하지? 라고 받아들여진 겁니다. 그런데 이 누나의 남편분은요, 이렇게 비웃거나 한 게 아니라 원래 웃는 상이시래요. 약간 가만히 있어도 웃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인상들 있잖아요. 당시 이 누나의 남편은요, 전혀 비웃고 그럴 생각 1도 없었고 그냥 걱정이 돼서, 가족이니까 걱정이 돼서 한 얘기였는데 그렇게 받아들일지는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. 즉, 서로가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나중에요, 이 누나분이, 그리고 이 누나와 이 남편분이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었대요. 뭐 어찌됐든 마음이 아픈 상황인데 오해를 했었을 수도 있겠다,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한 건 아니었다 라고 사과를 했는데 이 아내분이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셨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누나와 그리고 아내 사이에서 가운데에서 남편이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해요. 가운데 끼어있는 남편. 아내가 하고 싶다는 일에 단 한 번도 안 돼라고 반대 의견을 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다는 이 남편 강씨. 평소에 말수가 적고 소극적이시긴 했지만 마음을 잘 헤아려주는 이 자상한 남편을 사랑해서 이 아내는 결혼을 하신 거였어요. 그런데 그런 남편이 올해 초부터 부쩍 말수가 줄어들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. 그래서 실제로 한 집에서 두 분이 같이 있는데도 대화를 아예 안 하셨대요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두 사람 사이에 틈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. 한 집에 있으면서도 대화를 전혀 하지 않는 상황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틈. 사랑한다는 애정 표현은 물론이고요. 카톡을 보시면 아내의 어떠한 물음에도요, 남편 강씨가 대답한 건 없습니다. 다 아내의 채팅이에요. 그래도 이 아내는요, 남편이 이런 식으로 사라질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. 당연하죠.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사라지는 건 아니지. 전문가는요, 아무래도 이 남편인 강씨 성격상 자기의 모든 것을, 그러니까 자기의 힘든 것을 아내한테 표현하지 못한 채 아내와 시댁 사이의 갈등까지 겹치면서 점점 더 혼자서만 괴로워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결국에는 본인이 떠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 같이 이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. 그러니까 혼자 계속 끙끙 앓는 거예요.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, 그냥 내가 사라져버려야겠다. 남편 입장에서는요, 지금이 결혼 2년 차인데
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평생 이러고 어떻게 살아? 여러가지 그 외에 여러가지 생각들이 겹쳤겠죠. 여러가지 생각이 겹치면서 자기와 그리고 아내의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였던 결혼 반지가 끼어져 있는 이 금목걸이를 두고 결혼생활, 즉 아내와의 인연을 이 정도에서 끊으려고 했던 게 아니었을까. 도대체 사건의 그날 남편 강씨는 아버지의 산소에 들려서 맥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? 그리고 그 후에 어디로 사라지신 걸까요? 10월 7일 충남 공주시에서 이제 집에서 나간 뒤 실종되신 남편 강인철 씨를 찾습니다. 혹시 비슷한 사람이라든지 뭔가 알고 계신 분 계시면 가까운 공주경찰서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. 그래서 오늘은 공주에서 일어난 한 남자의 실종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.